형이 여쭙고 싶은 게 하나 또 있습니다. 저희가 좀 잘 먹는 편이라 하더라도 13인분의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거든요. 네네. 그 남게 된 음식은 어떻게 되나요?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포장해 가시고요.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버리게 됩니다. 버리게 된다고, 이것들을? 네. 대전 사람 찾을 수 없어? 갖다 줄게. 야, 여기 탐방동 명인 갈비 김치찌개로 와라.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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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와서 식사하세요. 아, 혹시 이 가게 알고 계셨나요? 아, 대전 명물이죠. 그쵸. 유명한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? 저희 뭐 하시는지 봐셨죠? 네. 하우! 만행신이 싸고 싸. 하우! 이 신장 진짜 먹었어 봐. 진짜 빨리 하우 하우 진장 진상 쏘. 하우! 이 신발 마셔. 하우! 谢谢你好久没一姑娘送出来了哎好久好谢谢正好小妹心里啊哈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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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쩔어. 싹소 보여? 이놈의 정말 신이 니 하 정말. 니 지 정말. 아 니 지 정말. 더 정마.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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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 정마. 도전 사시는 거죠? 네네네. 여기 어떤 메뉴 제일 네. 좋아하세요? 좋아하는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있다면? 갈비김치찌개. 아. 여기 갈비김치찌개 예, 예, 있어가지고. 네. 아, 마음에 드세요. 식사 다 했어요? 아, 먹은지 한 시. 야, 밥 먹으러 와, 얘들아. 자, 여기 어디라고? 명인 갈비 김치찌개. 음식점 앞에다 태국을 한번 떼야 돼. 수줍한 거 아니야? 그러면. 왜? 그거 왜 해? 자, 여기 어디라고? 대전. 명인. 대전 없었잖아. 대전부터 하자. 대전. 자, 여기가 어디라고? 대전. 똥부터입니까? 시에서 한 번 더 해야 돼, 알았어? 자, 여기가 어디라고? 대전. 명인. 갈비. 김치. 찌개. 마, 씨, 마. 또 한 대 물어. 시에시에? 아하, 아니, 마, 씨, 마. 이거 하니. 아니, 꿀떡 살게야. 꿀떡, 꿀떡. 아오 아오 칭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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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 양꼬치 양꼬치 꼬치 좋아하나요? 여기 직접 드시는 색깔이 어때요? 어때요 선생님? 여기서 먹다 죽었거든요? 방금 그 멘트 괜찮나요? 멋진 광고 멘트였는데 다시 해보자고 일단 그거 알아요? 여기 주위 귀신들은 다 때깔을 먹대요. 때깔을 먹다고? 아니 왜? 다 여기서 먹다 뒤졌거든요. 와우. 넌 여기서 덜 먹었구나? 여기 여자친구랑 오기에 어떤가요? 이보다도 낭만적인 데이트 장소가 없어요. 선생님, 이건 여자친구랑 오기에 어떤가요? 괜찮습니다. 선생님, 혹시 피해지만 여자친구 없습니다. 아니, 이렇게 멋진 가게 주인 명인 갈비 김치찌개 사장님께 여자친구가 없다고? 왜 없는지 알려줘요. 왜지? 나 여기서 먹다 죽은 거네. 여성분들 많이 오세요.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. 오면 먹다 다 죽을 거예요. 아니, 대전 탐방동 투수들이 이렇게 없나? 아무리 내가 잘 먹어도 시청인분들 무리란 말이야. 얘가 은근히 더럽게 못 쳐먹어요. 그리고 졸업자 문은 한 시간 전에 안 먹고 왔대. 소화제 무서워. 저 이런 거 받았는데. 진짜 먹고 뛰셨냐? 할머니죠. 왜 13인분을 준비하는지. 내가 2명 온다고, 2명 대신 3명 온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13인분을 준비했어요. 짜증나, 맛있어.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. 연기 같은 거 좀 하십니까? 연기 아니요. 방송 끈적하고 음식을 네. 남기고 가면은 손해가 좀 막심하다는 아, 그런 느낌으로. 어. 스쿼스. 아, 근데 다 먹긴 해야 돼.
남기면 벌금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. 아. 아까 방송이라서 말씀 못 하셨던 거고. 진짜요? 그거 어떻게 좀 더 드시겠어요? 네, 그러면? 도와드려야죠. 아, 김웅배 씨 몰래카메라 했습니다. 와, 여기 진짜 잘하네요, 되게. 지금 보시면 13인분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. 땡디야! 새로운 곡을 여기 테마곡을 만들어드리자. 아, 네, 여기 오면 13인분 중단해. 여기 오면 13인분 중단해. 중단해. 우리 김치찌개. 저희가 약간 그 룰이 있어서 금을 왁장에게 줄게. 하하, 지금 마시 먹어. 허이, 허이, 마셔 마시. 이봐, 많이 먹어. 괜찮아. 이번에 네가 들어가고 네가 나와서 사이다를 따라줘. 야하. 아니야. 중국어를 해야지. 이렇게 다 모이도 좋구만. 앉아있을 때 봐. 아이 좋은 날에 내 동생이 동갑인데 내 동생이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죠. 와부장님 법카만 두고 가시죠. 법카만 두고 가래요. 자, 야 너 이거 무시하는 건가? 자, 아까랑 똑같아. 내가 홀 외치면은 그대로 외치면 돼. 줄여서 자, 성공을 기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며 동기 발기 다 같이 해. 뭐 하나 혼자만 하고 있잖아. 중3짜리 했네. 다 배워야 돼 이런 거. 어떤 단어들 다 알고 있지 않나? 자, 성공을 기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며 성기발기. 자, 아니 마시지 마. 얘가 안 했어. 얘가 한 대까지야. 아, 성공을 기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며 성기발기. 성기발기. 아, 자네도 한잔 하니. 일단 밥을 먹고 왔는지 안 먹었죠? 이 밥 야 자, 너무 안 되냐? 뭐 있는 척한다, 어쩐다. 야, 자. 아, 대학 가면은? 아, 미안해요. 송병호 게임 한번 해볼까? 나보다 머리가 긴 사람. 너 접어. 아버지는 너 이미. 섹시하지 못한 사람 접어. 왜 날 쳐? 중3 친구야. 왜 내 무릎을 툭툭 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지? 난 존나 섹시야. 염색하신 분 저거? 저 자연 노란색. 몸에 악세사리한 사람 저거. 머리 검정인 사람 저거. 다음은 사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. 그러면은 너 저거야지. 머리 검정이잖아. 검정색 아니에요. 아니 검정색이야. 애쉬예요. 염색한 거예요. 아니 좀 닥쳐. 구려. 해석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없는 걸로. 와! 이제 수금할 거야. 수금? 좋네요. 그러고 있으나 10분 동안 이러고 있는 거. 와장 접어. 접어. 저희 이번 빠져주시면 저기 나가서 내 거만. 아 그래. 현실 돈으로 가능한가요? 아 지갑 그거. 너무 더. 목걸이한 사람 접어. 보자. 근데 이번 게임은 이렇게 없어요. 수하다. 수하다 수하다. 형이 그 뭐니 뭐예요? 왜 이렇게 하자. 자동차 있는 사람 접어. 가짜 코 접어. 진짜 코고요. 자동차 혹시 폐차된 사람은요? 투블럭 접어. 성형
성형 수술 접어. 끝났어. 끝났다고. 아, 명인 갈비 김치찌개. 수고했다. 화장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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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데려가. 나 왜 안 데려가? 나도 같이. 어? 맛있는 음식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의 감사 박수를 드리면서 아 너무 즐거웠어요. 명이갈비 김치찌개 대전 순방동에 있고요. 저는 대전 오면 꼭 드릴 것 같아요. 지금 내 양을 좀 줄여주세요. 일단 너무 잘 먹었고 찾아와 주신 분들